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방금 내일이 수능이에요. 오늘이 12월 2일이고 내일 12월 3일. 지금 8시니까 12시간 뒤에 수능이죠. 여러분들 수능을 보기에 앞서가지고 제가 수능 예측을 한번 해볼까 해요. 다른 유튜버들은 100% 수능 응원, 아, 수능 잘 보세요 이런 말 할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많으니까 저는 이제 수능 예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예측을 하냐, 이건 이제 수능 보면은 해마다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이렇게 느낄 거고 수험장에서도 이렇게 느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예측을 보고, 아, 수능 전에 한번 봤으면은 뭐 예측대로 될 거고, 안 봤으면은 끝나고 나서 보면은 또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첫 번째는 국영수 중에 하나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국어랑 수학 중에 하나가 어려울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보통 이제 아침부터 보는 과목들 중에 하나가 뭔가 머리가 좀 띵하면서 안 풀리는 게 있어요. 보통 그래요. 특히 국어랑 수학 이게 좀 그렇고 대부분 그렇게 느껴요. 두 번째, 당신만 수능이 어려웠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수능 끝나고 떠요 기사가. 뭐 올해 수능 어쩌고저쩌고 100% 이런 말 해요. 뭐 평가원에서 올해는 국어 변별력을 높였고 뭐 수학 변별력을 낮췄고 뭐 이런 말 해요. 그래서 뭐 등급 컷이 막 91등급이 96, 97, 92 이러잖아요. 댓글 달려 항상. 나만 어려웠어? 이런 생각합니다. 이런 댓글 달려요. 그러니까 당신만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모든 수험생들이 나만 어려웠어? 이렇게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누구나 어려운 거라 이 말이고, 그러한 취지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화장실에 가서 정답 스포를 당할 거예요. 누누이 들었을 거예요. 수능 볼 때는 화장실 가지 마라, 가더라도 빨리 싸고 나와라. 근데 이제 그 말 안 듣고 화장실 꼭 갑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 중에 진중한 친구가 있고, 공부 잘하는 친구 중에 야부리가 좀 입이 좀 싸다고 하죠. 그 막 자기가 잘하는 거를 오두방정 떠드는 친구들 있어. 근데 그 친구들이 화장실에서 남자 화장실 같은 경우에 서가지고 이를 보죠.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 30번에 몇 번이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러면서 그때 피해야 돼요. 그걸 들으면은 기분 나빠. 방심하는 게 점심시간 다 끝날 때쯤에 점심 먹고 잠깐 씻잖아요. 이빨 닦고 그때 나도 모르게 화장실에 오래 있어요. 그럼 아차 하는 순간 포로 당합니다. 그럼 이제 기분 나쁘니까 여러분들 피해야 돼요. 네 번째, 자리가 안 좋을 거예요. 수능 자리가 안 좋을 거예요. 모두가 다 여러분들 수능 자리가 안 좋을 거예요. 왜냐, 다 이제 맨날 보던 맨날 시험 보던 본인 교실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편합니다. 그리고 뭐 코로나 그 개 같은 것 때문에 이게 바리케이드 세우고 마스크 쓰고 시험 보잖아요. 기본적으로 불편해. 먼저 불편한데 낯설어. 그리고 뭐 시험지가 이렇게 큰데, 시험지가 큰데 학교 책상은 항상 쪼만해. 이해가 안 가. 그죠? 아니 애들은 줄어들고 시험지는 큰데 그럼 책상은 늘려야 될 거 아니야? 책상은 똑같아. 그러니까 100% 불편하실 거예요. 그럼 100% 수능 잘 책상은 책상 뭔지 알죠? 움직이는 거.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리가 안 좋을 거예요. 왜냐? 내가 익숙한 공간이 아니 때문에. 그 다음 예측합니다. 수능 끝나면은 재수 생각을 한번 할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수능을 잘 봐도 그렇고 못 봐도 그렇고 평소처럼 쳐도 그래요.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못 본 애들은 잘 보려고 재수를 할 생각을 하고, 중간쯤 봤다 생각하는 애들은 한 번 더 하면 잘할 수 있을 거 생각을 하고, 대박난 애들은 아 걔네들은 그런 생각 잘 안 해. 그래서 90% 정도의 9할 정도의 수험생들이 수능 끝나자마자 재수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 생각해보면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다 수능을 망해요. 어쩔 수 없어. 삼수생, 재수생도 다 오니까 평균적으로 다 본인 실력만큼 안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딱 보고 재수해야지. 부모님한테 엄마 나 재수하려고 이런 말 하면 부모님 억장 무너집니다. 어? 하루 종일 기도했는데 아들이 오자마자 엄마 나 재수하려고 이러면은 싸대기도 무죄야 그날은. 여러분 그거 아시죠? 수험생은 수능이 끝나면은 신분이 이제 그 왕이 아니야. 뭐랄까 이제 그냥 수능 점수로 판가름되는 효자냐 효녀냐 아니면은 불효녀냐 불효자냐, 이제 점수로 판가름. 근데 이제 오자마자 재수하려고 당당하게 싸대기 5, 6, 7, 8? 아싸 좋구나? 싸대기. 근데 이제 만약에 재수할 생각을 진짜 한다 이러면은 둘 중에 하나야. 일단 침울해져. 이 컨셉을, 이 한숨 컨셉을 이틀 정도는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조금 공감해줘요. 아니면은 나 망했어 난 죽어야 돼 이렇게 땡깡 부리면은 약간 봐줘. 근데 그게 아니고 당당하게 재수 이야기한다. 바로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보통 평소보다 잘 안 나오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있냐? 뭐 전날인데 뭘 해? 잘 자고 잘 일어나요. 그리고 문제 풀 때 생각하지 말고 망했다 재수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일단 풀 때는 그 순간만큼은 열심히, 끝나면은 그냥 놀아요. 끝나면은 일단 놀아. 괜히 뭐 재수 이야기 이런 말 하지 마. 술은 안 되니까 먹지 말고 뭐하고 놀지? 근데 영화, 드라마, 웹툰, 유튜브 다 보고 놀고 다 논 다음에 좀 불안합니다. 그때 채점이에요. 그때 채점.
그리고 고생했고 너는 잘 보세요. 내가 절을 하고 싶은데 그거 알죠? 절을 한 번만 해야 되는데 여러 번 볼 거냐 여러분들이. 그럼 내 절이 한 번일 수도 있고 두 번일 수도 있잖아. 그럼 두 번이면 뭐야? 죽은 사람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절을 하고 싶어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난 절 한 번 받았다 생각을 하면 돼요. 대박 나라고. 너무 열받아? 아니야. 무슨 전날에는 좀 이렇게 풀어줘야 돼. 그리고 그 꾸준히 의대 가기 전까지 근데 더 열심히 본다는 수험생이 있어요. 잘 보시고 다른 고3 수험생들 잘 보시고 부탁인데 그 수능 전에는 다들 대박나고 오겠습니다 댓글 다는데 왜 끝나면 다들 댓글 안 달아?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랑 너무 다른 거 아니야? 너무한 거 아니야?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손 잘 씻으시고 잠 잘 자시고 아침에 잘 깨시고 중 잘 하시고 수능 잘 보세요.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이거를 분명히 헷갈릴 거예요. 그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를 한다거나 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